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죄를 대신이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역사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평화와 호침이 있게 되었음을 싸우며 눈물 흘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아픔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절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에게 아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찢긴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민족 이 강토를 가슴으로 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신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진액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도 주님의 고난을 단 한 번 느끼는 것으로 끝내는 사순절 기간으로 삼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실천하는 골고다 언덕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철저히 참여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뼛속 깊이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희 심령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난의 낙인을 새겨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십자가 보혈에 저희 영혼이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구약성경 987쪽.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자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에 보니까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아람의 멸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비트 아빈이 예, 앞에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비트 아빈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 원래 아람은 작았어요. 저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우리가 전에 아람 저 나하라임 봤죠? 네. 자, 조금 앞에 앞으로 나가야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아람 왕국이 이렇게 작았어요. 이 다메섹 이제 오늘 아람 다메섹부터 볼 건데. 다메섹은 이제 아람 왕국의 수도가 돼요. 네. 여기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죠? 네. 아람은 암몬 위에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암몬 밑에 모압이 있었고 우리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작은 이러한 아람이 얼마나 커졌냐? 아람아 엄청 커졌죠 아람이. 자, 예, 나중에는 이 여기까지 다 먹어서 이렇게 이제 비트 아빈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아람이죠. 아람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결국은 쳐들어와서 이제 아람까지 다 뺏어 먹죠. 이게 아시리아예요. 이게 빨간 선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여기 닌 여기에서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아람 다메섹이 지금 아람이 이렇게 잡았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 아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디 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강들 사이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나톨리아 지역 강들 사이.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 네. 이번에 그저 지진 난데 터키 지역. 그래서 이 강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아람도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제 아람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하고 지배하고 그 아수르를 또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리하지요. 자, 이제 성경으로 자 돌아가서 자 오늘 다메섹, 아람 다메섹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아람 다메섹은 아람 국가 가운데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언급돼요. 그 이유는 다메섹이 최종적으로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통합해서 아람 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다메섹은 아람 소바와 다윗의 전투 가운데 등장하는데 다윗 왕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북쪽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돼요. 그때 아람의 소바 왕 하닷을 징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위에 있던 아람 다메섹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군사를 일으켜서 하맛을 도우게 돼요. 그래서 이 하맛 왕이 이제 도우게 되지만 오히려 아람 다메섹이 다윗 왕에게 크게 패해서 군사 2만 2천 명이 죽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사무엘 하로 가볼까요? 사무엘 하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 하 3화 8장 3절 475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구약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을 봅니다.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람의 도시 국가 그 족속들이 결국은 이렇게 다윗의 전쟁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복되어져 가죠. 아람 지역에는 이미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개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람이 소규모 국가에서 본격적인 왕정 국가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이스라엘이 그 통일 왕국이 쇠퇴하여 갈 때 솔로몬 왕의 통치 때 이때에 아람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어디가 컸어요? 이스라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과 이제 수리 왕으로 등극한 이 르손을 시조로 해서 아람 왕국이 시작이 되게 돼요. 솔로몬 통치 때. 르손은 원래 아람 소바의 왕 하다데셀을 섬기는 그 신하였었어요. 공신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하맛에셀을 버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왕국을 세우게 돼요. 성경에 열왕기상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슨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슨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느슨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르손에 의해 통일된 아람 왕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어 그래서 BC 9세기경에는 바빌론으로부터 구바빌론이죠. 지중해 해안에 이르기까지 아까 그 우리가 지도로 봤던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이 이 아람인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 아람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돼요. 아시리아도 아람에 의해 거의 포위되다시피 할 정도로 아람의 그 국력은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아람 왕의 이름이 바로 베나닷이에요.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대명사가 돼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아람이 큰 그러한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 이 벤하닷, 이 아람왕 결국은 아람 하면 벤하닷 이런 그러한 고유 명사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하닷의 의미는 우레의 신이에요. 우레의 신. 결국 이 벤하닷의 뜻은 우레의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강한 왕권을 추구하는 왕국의 왕명으로 적합한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조에 대한 정보는 일반 역사조차도 성경을 의지할 정도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계사 가운데 아람은 아주 그냥 작은 적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람 왕국이 이렇게 커졌던 것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기록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람은 아람 왕국의 멸망 이후 이 아수르 아시리아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반 역사에서는 특별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경에는 모두 세 명의 벤하닷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벤하닷을 벤하닷 1세, 2세, 3세로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직계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중간에 기록에 없는 또 다른 왕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성경을 토대로 아람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재구성을 해본다면은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 그 다음에 하사엘, 벤하닷 3세 이렇게 그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아람의 첫 번째 왕은 르손이